다음은 잃지 않는 매매 전략입니다. 외환타증권 박현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장이 좀 빠지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점이 좀 재미가 없고요. 왜 코리아 장만 왜 맨날 디커플링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단으로 봤을 때 기조적으로 상승을 논하기엔 아직은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잠깐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900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와서 그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조금 8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밀린다는 점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기조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수상에서는 핵심일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상황 말씀드리자면 그 넷플릭스가 시간의 실적 하락 때문에 지금 오늘 아시다시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콘텐츠 같은 컨텐츠 업종이 최근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강하게 밀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PCB 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안 좋은 업종과 강한 업종을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느냐 아니면 기대감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좋았었던 엔터 업종도 지금 최근에 그 실적 부분 때문에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기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강간업체라든지 조선업체 어떻게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있었던 산업이 파생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접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겠고요. 언제든지 그런 냉전에 대한 기류가 바뀐다면은 바로 그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긴 했지만은 5월달에 빅스텝을 하긴 할 텐데 빅스텝 이후에 테크라든지 플랫폼 같은 성장성 위주 종목들을 지금 천천히 분할매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지금 좋은 섹터를 단기적으로 매매할 것인가를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며칠 좀 제가 보니까는 한동안은 수익이 일정 부분 난다면은 바로 끊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시중에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일정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실현을 해서 다른 섹터로 옮기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의 매매를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단 지금은 뭐 5%든 15%든 수익이 나면은 일정 부분 끊어서 매매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빠졌다가 선물 시장이 조금씩은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돌릴 때 올라오는 업종이 뭐가 올라오는지 라는 부분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그 섹터가 다 올라오지 않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라든지 혹은 그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개별 종목 공부를 더 많이 하신다면은 오히려 매매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장이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은 그 우리가 농슬라라고 알고 있는 대동이라는 업체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존 디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농기계 업체, 미국 저기 MS1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파워 같은 경우 봤을 때 11배, 1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동이 처음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6배 정도부터 시작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존디어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맞춘다면은 지금보다 일정 부분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MS 기준으로 점화력 트랙터 기준은 MS1위는 일본의 9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는 존디어, 3위는 영국의 JCB,
있는 뉴홀랜드랑 연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밸류에이션도 중요한데 성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뉴스플로우 살펴보시면은 그 저희 카카오랑 그 이바이크 업무제휴를 맺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일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섹터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보다는 지금 섹터 내에서 그 지금 시장에서 맞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충분히 회자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회사가 대동 기업가 31% 정도 갖고 있고요. 대동 모빌리티, 대동 금속 이런 자회사들도 꽤 괜찮은 회사들이 우리 밸리전을 논할 때 충분히 그 레드업 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CB라든 EB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서 충분히 만약에 나올 때는 그 이런 CB가 물량 전환이 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수혜가 예상되는 대동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